키키올릭입니다. 오늘은 여자 테니스의 새로운 여제, 이가 시비옹택의 테니스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먼저 들어왔죠. 시비옹택이 23연승을 달리다가 이번 마드리드 오픈에서 기권을 선택했습니다. 팔이 좀 아파서라고 하는데요. 부상이라기보다는 피로 회복의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마 오픈 그리고 롤랑가로스를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굿초이스. 자, 시비옹택 올 시즌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애슐리 바티의 조기 은퇴였습니다. 바티가 호주 오픈이 끝나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면서 여자 테니스 판도가 바뀌었고요. 그 판도 흐름의 최정점에 시비옹택이 있었습니다. 세계 2위에서 졸지에 1위로 한 단계 올라선 거죠. 근데 시비옹택은 날로 먹은 무임승차가 아니었습니다. 바티의 은퇴 이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압도적인 테니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어렵다는 인디언 웰스와 마이애미 오픈 두 개를 다 먹는 선샤인 더블을 달성했고요. 클레이 시즌으로 넘어와서도 첫 번째 큰 대회인 슈투트가르트에서 우승을 하고 멋진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시비옹택의 올 시즌 기록, 여자 테니스의 히스토리북에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자, 일단 2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보다 앞선 기록이 역대 4명뿐입니다. 비너스 윌리엄스의 35연승, 또 세리나 윌리엄스의 34연승, 쥐스틴 헤닝이 32연승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아자렌케가 26연승 기록을 달성했었는데요. 또 하나의 기록은 이번 시즌 3분의 1만 지났는데 벌써 우승 트로피가 4개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작년 애슐리 바티가 최다 우승자인데요. 고작 5승입니다. 시비옹택은 이미 4승을 달성했고요. 여자 테니스가 사실 세리나 윌리엄스가 정점에서 내려온 이후에 절대 강자가 없다 보니까 시즌 4승이나 5승, 이게 최다승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그 말인즉슨 시비옹택이 올 시즌 마지막까지 꾸준히 지금과 같은 페이스를 유지한다 치면 진짜로 세리나 윌리엄스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시비옹택의 테니스 기술 분석을 들어갑니다. 다른 거볼 필요 없습니다. 시비옹택의 테니스 포핸드로 시작해서 포핸드로 끝나죠. 여자 테니스 역사 전체를 봐도요. 손꼽히는 포핸드다. 이렇게 저는 과감하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시비옹택의 포핸드를 보시면 익스트림 웨스턴 그립 정말 많이 돌려잡죠. 자, 이렇게 돌려잡으면 아래에서 위로 뿌려주는 상향 스윙을 통해서 탑스핀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시비옹택은 알카라스, 페더러, 나달과는 정반대로 저렇게 팔을 U자로 굽혀서 치기 때문에 타점이 약간 뒤에서 생성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많은 탑스핀을 걸수 있어서 회전 RPM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시비옹택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할 때 통계를 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3453RPM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거의 라파엘 나달에 비견될 수준이었고, 공의 회전이 실리는 만큼 스피드도 빨라지는 법인데, 최고 속도가 127km까지 찍었습니다. 남녀 통틀어서 그 대회에서 야닉 시너를 빼고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렇게 탑스핀을 많이 싣는 스타일, 당연히 클레이 코트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2020년 프랑스 오픈에서 세계 랭킹 54위, 역대 최저 랭킹으로 우승하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썼죠. 다만 약점, 굳이 찾아야 한다면 약점은 저는 아직은 서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에드코트에서 킥서브가 클레이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지만 다른 하드코트나 잔디에서는 쉽게 리턴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세리나 윌리엄스나 나오미 오사카와 같은 강서버의 레벨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폴란드 태생의 시비옹택은 아버지가 88 서울올림픽을 뛴 조정 선수, 조정 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아버지 권유로 개인 종목인 테니스를 시작했는데 단체 스포츠는 성공을 스스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노를 저으면서 동료들한테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자, 시비옹택의 코칭 스태프가 여자 테니스에서는 드림팀이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자, 현재는 과거의 라드반스카, 폴란드 출신이죠. 이 선수를 지도한 토마스 빅토로프스키 코치가 이 경기력을 관리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시비옹택 코칭 스태프 핵심은 이 사람입니다. 멘털 코치, 다리아 아브라모비치. 이 사람이 아직 어린 시비옹택의 정신적인 부분을 멘털 코칭을 통해서 잘 다잡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선수들이 기량은 되는데 멘털이 들쭉날쭉해서 큰 경기에서 곧잘 무너지는 경우, 우리가 사실 남자 테니스 넥젠 스타들에게서 많이 볼수 있었잖아요. 시비옹택은 처음부터 챔피언의 길을 제대로 잘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시비옹택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살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비옹택의 미래는 여자 테니스의 나달입니다. 사실 남자와는 달리 여자의 경우 클레이 코트의 여제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조차 프랑스 오픈에서는 비교적 많이 약했죠. 그리고 또 2005년부터 7년까지 3연패를 달성한 벨기에의 쥐스틴 헤닝을 마지막으로 프랑스 오픈에서 지금까지 연속 우승할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크레이지코바라는 깜짝 선수가 치고 나와서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하지만 올해 23연승을 달리고 있는 12형택. 일단 아이슐리 바티가 은퇴했고요. 나오미 오사카는 클레이 약하죠. 라두카노 엄청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2형택의 우승을 지금 현재 이번 프랑스 오픈 우승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2형택이 마드리드 오픈을 건너뛰는 것도 그래서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타이틀이 걸려있는 무대를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현명하게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도 12형택의 올 시즌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드리드 오픈 이제 여자는 이번 주에 시작을 했고요. 남자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요. 클레이 코트의 주인장 라파엘 나달이 복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또 세르비아 오픈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다시 감각을 되찾은 노박 조코비치도 출전합니다. 또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바르셀로나 오픈에서 정말 신들린 테니스를 보여주면서 우승한 다음에 수영장 바닥에 풍덩하고 빠진 알카라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알카라스에게 2대1로 분패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챔피언 치치파스. 이렇게 4명의 프랑스 오픈 4강 후보가 처음으로 한데 모여서 격돌하기 때문에 마드리드 오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